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두 분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약간 상승 쪽 보고 계신가 봐요. 블루. 맞습니다. 예, 블루블루. 예, 블루블루합니다. 예, 게다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언더아머. 예, 이거 뭐 PPL 아닙니까? 특별 받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언더아머 관계자분들, 예, 우리 네. 이항영 교수님께 PPL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장 본부장님은 뭐 어디 원하시는 곳 없으세요? 같이 좀 하시죠. 아, 저는 언더아머를 저희도 후원합니다. 저희가 2010년 책에 언더아머를 넣었기 때문에 네.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가를 좀 올리고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해드린 거네요. 네. 언더아머의 PPL. 네, 맞습니다. 예. 네. 연락 주세요. 예, 언더아머 관계자분 네. 보고 계신다면 네. 연락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은 금요일 베스트 워스트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지난 목요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기준으로 베스트 종목은 세일즈포스, 페이스북, 넷플릭스를 꼽아봤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엑소모빌과 티파니, 그리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워스트부터 역시나 볼 텐데요. 첫 번째, 아니 네. 엑소모빌은 다우에서도 네. 빠져서 지금 예. 너무 슬픈데 장 본부장님에게도 지금 워스트로 찍혀서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 저한테 이거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기 S&P 500지수가 6일 연속 올라갔는데 네. 저 정말 워스트 기업 찾기가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엑슨모빌이 네. 다우에서 편출이 되면서 안타깝지만 4%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실적도 부진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엑스모빌 왜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에너지 안 쓰지 않습니까? 기름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연배당 수익률이 8%고요. 아직까지 배당을 컷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13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켰다가 올해는 동결했거든요. 올해 동결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나마 좀 나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엑슨모빌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네.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도 나쁘게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다우스 편출로만 보게 되면 단기적 악재라는 것은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인 악재도 그렇고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최근에는 좀 엑소모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지금이 오히려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 씁쓸하실 텐데 분할 매수 하셔야죠. 네, 더 그렇습니다. 사셔야죠. 자, 첫 번째 종목 뭐 엑소모빌을 봤고요. 두 번째 이 티파니 이슈를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루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티파니가 왜 안 좋죠? 티파니 요즘 이제 보석도 많이 안 사고. 예. 그런데 많이 안 사시고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매장이 많이 폐쇄가 됐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판매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제 LVMH가 그러니까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서 이번에 티파니를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인수가 원래 8월 24일 날 완료가 돼야 되는데 3개월 더 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 연장했죠? 그러니까 10월 24일 연기를 했는데 사실 루이비통에서는 일단은 유럽 쪽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 내피셜을 보게 되면 지금 막 인수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티파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밖에 못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더 좀 계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M&A가 연장되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지난번에 어젠가 엊그제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M&A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 봄에 전해졌던 이 인수 소식으로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LVMH 쪽에서 네. 사실 인수를 올 초에 결정했다가 약간 발을 빼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그런 맥락에서 지금 티파니도 예. 그런데 사실 이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이 고가 상품에 대해서도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티파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얼어부터도 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중국 내에서 약간 돈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구입한대요, 지금.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티파니의 어떤 그런 뭐 선호도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단 루이비통 뭐 헤네시의 어떤 M&A 때문에 원래 M&A 가격이 160억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주가 그물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조금 될 것 같다가 생각이 들다가 약간 안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혹시 깨지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답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여전히 약간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비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루비똥, 그리고 캐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위 명품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에서는 대표적인 게 에스테르고 이런 것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실적도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경기가 회복되거나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전 명품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화장품도 약간 저렴한 것이 아니라 색조 화장품 계열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회복을 본다 그러면 저는 항공주보다는 에스테로우더나 이런 소위 명품주. 홍콩에 우리 동시간대 상장돼 있는 것 중에서 프라다가 홍콩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도 한번 노림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요. 뭐 고가의 제품, 그러니까 나를 뭔가 꾸미고 하는 그런 제품들 모두 이제 구입은 하고 싶고 그런 소비에 대한 여력은 있지만 아, 사면 뭐 하나? 어디 두고 가나? 뭐 또 메이크업 제품도 사면 뭐 하나? 메이크업을 못 하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약간 경기의 회복 그리고 조금씩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뭐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가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또 이런 종목들이 잘 팔리고는 있지만 더 좀 잘 팔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덧붙여 봅니다. 자, 마지막 워스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 이렇게 네. 잘 나가는 시장 속에서 신저가라니요. 네,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 맨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치. 손만 뻗으면 지금 사상 최저가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월급이 부처 언론에서 반대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약국 체인점인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점포가 폐쇄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또 CVSS보다 못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1등 기업이거든요. 지금 이제 2등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하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뱅커 아메리카가 최근에 실적을 하향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 주간으로 보면 3% 하락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다우에서 다음을 편취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또 맞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주가가 빠져있고 사실 이런 장에서 신적가에 근접하는 기업이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 기업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체험하고 싶으시면 국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 시간 동안 회복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제껴놓으시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워스트 종목, 세 종목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종목에는 역시나 세일즈포스 오늘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뭐 가장 히트친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실제로 보면 다우지수의 편입에 어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날 바로 아시다시피 실적을 했는데 깜짝 실적에다가 깜짝 가이던스까지 발표했습니다. 물론 같은 달에 이제 소위 이제 회사 직원들 한 1,000명을 감원한다고 해서 약간 아쉬운 소식도 있었지만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오늘 실제로 오늘 마감된 새벽 시장에요. 그래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넷플릭스가 많이 올라갔던 건 약간 쉬었지만 세일즈포스는 그렇게 쉬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세일즈포스의 그런 무서운 힘은 이번에 여지없이 보여줬고요. 바로 이 인물인데요. 마크 베니오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목되는 미국의 경영인 중에 한 명이고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분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했던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도 그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약간 다시 보이는데 사실 약간 보니까 좀 약간 파이팅 있어 보이세요. 인상이. 포스가 있네요. 아, 이름처럼 포스가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짐 로저스 못지않게 굉장히 자주 또 시장에서 보여질 그런 인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은 페이스북인데 사실 저는 이걸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페이스북 숍을 통해서 이커머스 이쪽에 좀 기대를 거는 시각들을 많나 봐요.
네,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샵이 작년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테스트를 했고 미국과 네. 프랑스 정도에서만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일단은 플랫폼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페이스북 메신저와 궁극적으로 왓츠앱에서도 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은 본격적인 여기서 샵을 통해서 온라인 매출과 거기서 페이 쪽에서 돈을 하나도 안 벌고 있지만 이제 벌기 시작했을 경우에 강화할 만한 소위 파괴력 분명히 있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하지만 매출은 고스란히 직접 자기네가 그쪽으로 가서 매출을 일으키는데 그쵸. 그 매출을 이제 그 어떤 쇼핑몰 자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안에서 실행시킨다는 거니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어떤 영향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다른 방송이나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카카오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카카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많은 상거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다방에서 커피도 여러분들 선물하실 그쵸. 수 있겠고요. 수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거기서 돈도 주고받고 하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 편한 거는 이제 카카오 택시도 부르는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신저를 갖고 있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는 왓츠앱은 단 한 번도 거기서 모니타이제이션, 즉 아직까지 수익활동을 벌이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수익활동을 생각한다는 것만 자체만 보더라도 페이스북의 잠재력의 어떤 성장성이 앞으로도 크다는 것에 최근 들어서 더 관심이 있고요. 특히 그것에 이커머스를 주력한다는 그 사업 자체, 계획 자체로도 주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숍. 저도 사실 여기 요 서비스를 그냥 연동하는 걸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면 과연 또 얼마나 파급력을 갖게 할지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 베스트 종목은 이게 좀 얼마 전에는 워스트 쪽으로 살짝 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베스트로 옮겨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만큼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이 나온 김에 넷플릭스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는 정말 작년에는 상당히 안 좋았죠. 작년에는 디즈니 해였다 그러면 올해는 넷플릭스 해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가 1분기, 2분기 암울한 시기에 엄청난 폭주하는 그런 가입자를 확보했는데요. 오늘 여기 화면에도 저희가 준비했다시피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번에 서베이를 했는데요. 서베이 결과 제목 자체가 People Like Netflix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19 19가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넷플릭스를 끊을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계속해서 더 보겠다. 계속해서 돈을 계속 지불하고 여전히 넷플릭스를 사용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작년 말 그리고 1분기 말 대비 2분기 말 조사에 계속 숫자가 늘어났다. 그만큼 충성도가 높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중독이 되셨군요. 결국에는. 사실 이거 이제 한번 보다 보면은 밤새는 건 뭐 일수고 시리즈가 한 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던 우리 많은 이용자들이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지막 넷플릭스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스트 가운데 베스트 중에 베스트 꼽아봐야겠는데요. 장본부장님. 네. 워스트 가운데 베스트는 엑소모빌인가요? 네. 엑소모빌입니다. 엑소모빌이 네. 지금 $0.87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13년 연속 배당을 올렸고요. 이번에 네. 올리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 긴 안목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연배당 수익률 8.76%이기 때문에 네. 한번 가져가볼 만하다고 말씀드려보고요. 네. 그냥 편하게 한 10년 묻은다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이요? 10년. 아, 10년 기본이죠. 네. 예. 엑소모빌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규 매수 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교수님, 베스트 중에 네. 베스트는 뭘까요? 저는 세일즈포스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아, 저 세일즈포스닷컴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단연코 페이스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 그 이유는 페이스북이 지금 $300 언저리인데요. 네. 이거 100% 전 뇌피셜이거든요. 페이스북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실리콘밸리 다 같은 부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400 정도 도전한 다음에 주식의 스플릿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이것도 스플릿 관련한 가능성 이야기는 어떻게 단독입니까? 아, 이거 저 혼자 뇌피셜입니다. 뇌피셜로? 예. 네. 아, 요즘은 교수님 약간 뇌피셜 요거 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뭔가 교수님만의 네. 단어를 하나 좀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들어주세요. 이항형의 뇌피셜이니까 어떻게 네. 항피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발음이 어려워서 너무 그냥 억지로 만들었는데 네. 제가 다음 주까지 영피셜로 하겠습니다. 영피셜. 예, 영피셜 오, 약간 젊은 느낌. 예. 네. 젊으시니까 예, 그런 네. 거 제가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워스트 중에 베스트는 엑소모빌,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페이스북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오늘은 뭐 볼까요? 네, 오늘은 실적 발표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 7월 개인 소비 지출 예상이 0.4% 똑같이 전월과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전월과 똑같은 70.8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가 조금 더 잘 나오면 시장이 보탬이 될 건데 만약에 못 나오면 시장이 앞뒤로 전환할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경제지표 발표되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US 스탁 오늘의 발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입니까? 예,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네, 구글인데요. 네. 구글이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 실적에서 처음으로 이제 매출이 약간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왜 못 나왔을까요? 이것도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게 왜냐하면 많은 광고주들이 오프라인 행사 광고를 끊었거든요. 사실 행사 같은 거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광고가 좀 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희망 유튜브가 지금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것만 봐도 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세 번 중복으로 발굴했고요. 보시는 빨간 표시 된 것처럼 그때마다 좀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글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한번 즐겨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끝으로 구글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 구글이 와 매출 다음 분기에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받은 게 뭐냐면 보통 유튜브 영상이 10분 이상이 되면 중간 광고가 허용이 돼서 저절로 이렇게 네. 자동으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7분대론가로 줄어든 걸로 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다소 짧았던 영상에도 중간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한 매출이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과연 다음 분기 발표가 되는 유튜브 관련한 광고 수익이 또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US 스타 관련된 서비스 여러분 영문 글로벌과 영문 4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콘서트 하신다면서요? 네, 오늘 저녁 7시부터 네. 9시까지 진행합니다. 7시부터 네. 9시까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어디서 진행이 돼요? 요즘에 콘서트를 랜선으로 한다던데. 네, 맞습니다. 랜선으로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주된 내용은 시황 그다음에 동목에 대한 소개해드리고 네. 거의 대다수를 질의응답에 힘을 쏟을 겁니다. 어떤 종목 갖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왜 올라갔을까, 왜 빠졌을까를 제가 다 답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채널K 플레이어 창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유튜브로도 네. 생중계 함께 되니까요. 7시 네. 맞죠? 맞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미국 주식 관련해서 또 두 분과 Q&A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얼 고주와 US 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